오늘 현대인들은 얼굴을 보면 한결같이 침울합니다. 무신가는 쫓기는 듯한 불안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에 다니시는 분들 얼굴을 보면 미소를 띤 얼굴을 별로 쳐다보기가 힘듭니다. 전부 다 심각하고 그리고 고개를 전부 다 땅으로 떨구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분명 점점 소망은 이뤄지고 과학 문명은 날로 발달하고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생활은 편리한데 오히려 반대로 사람의 정서는 말라지고 있습니다. 팍팍한 그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 그래도 은혜 생활로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살벌해지고 그리고 냉랭하고 개인 이기주의, 극단적인 자기만이 아는 이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시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를 약속하신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는 우리에게 사라졌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섯 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등장했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계시록 12장 9절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 온천을 꾀는 자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를 죄를 짓게 만들었고 불순종의 죄는 에덴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생육도 잃어버렸습니다. 본성, 충만, 정복, 다스림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에덴의 다섯 가지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주셨던 이 축복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죄 문제를 헤매서 잃어버렸던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 후에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받았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이라만 천지 창조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택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택하심은 어떤 신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면 당당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내가 세상에다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다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뒤바꿔져 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자녀는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천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은혜로 내가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떳떳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돈을 쫓아가면 돈이 주인이 됩니다. 돈이 나를 따라와야 됩니다. 질병 하나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질병 앞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우린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역사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사람이 로마서 4장 11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이 롤 모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대로 하게 되면 이 사람 같은 행동을 하고 이 사람 같은 믿음을 생활한다면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축복, 아브라함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무후무한 놀라운 아무리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초라하게 삽니다. 가난합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당당했고 누가 앞에서는 큰 소리 쳤으며 절대로 세상을 향해서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을 비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존감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 여러 가지로 무기력하게 지금 지내고 계십니다. 환경이 말할 수 없이 힘듭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극한의 가뭄을 만났습니다. 심령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정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감정도 메말랐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기력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 75세 때에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사라 나이가 65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약속은 너 자손이 천하 만민이 너 자손이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아브라함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25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리고 성경 강좌기를 창세기 2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고 더러움은 거짓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하루의 말씀이 내게 이 시간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 인간의 생각, 제 감정, 제 생각으로 전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항상 예배 때는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제가 저를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 입에서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말고 가슴에다가 새기십시오. 말씀을 묻어두면 반드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반드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이란 말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이 이루어질 때 응답이 올 때는 반드시 웃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입니다. 사라 나이는 90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이 오늘 이때 상황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를 노년의 100세 때에 살아나이 90세 때에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이때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오늘 이 말씀을 내가 가져와야 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 첫째는 믿음이 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 꿈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가능한 꿈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꿈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이 비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가정을 돌아보았더니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내 남편을 봤을 때에 현실의 그 남편은 더 이상은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를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로 이 아이를 통해서 실망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사람 손은 이런 비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서는 사람은 나이 상관없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배우고 못 배운 것에 관심 없습니다. 세상 신분에 상관없습니다. 남녀 성별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오늘 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사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100세가 되어서도 웃음을 주는 자녀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며. 여기서 두 사람 다 죽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보니 자신 몸은 죽은 것 같습니다. 아내 사라의 몸을 보았더니 사라 역시 죽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무슨 일을 도전하시다가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는 일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인간은 인생을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넘어가지 못해서 주저앉아버린 사람이 있고, 넘어가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걸려서 넘어집니다, 장애물에. 그리고 무사히 뛰어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나 자신을 내가 보니 나는 죽은 자 같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내 인생이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내도 하나님 보니까 저 사람도 소망이 없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사라의 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더니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우린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환경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만군의 여호와 내 하나님 예수를 바라봤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듯이 우리도 이런 놀라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강좌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환경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성경 다시 정리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오늘 로마서 4장 19절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늘 로마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는 게 영광을 돌립니까? 25년 동안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악조건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심은 잠깐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는 반드시 내 인생 성공할 수가 있고, 내 자녀를 바라보는 이 비전의 눈은 반드시 이 아이가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서시는 놀라운 한 시대에 다윗처럼,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서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고 난 후에 지금 이 사람이 거하는 그 살아가는 그 땅이 어디냐면 거랄이라는 땅입니다. 남의 땅입니다. 이 거랄이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우상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일국의 왕인데 이 사람 옆에는 군대 장관이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100세가 넘었습니다. 이 사람 나그네입니다. 이 그랄 땅은 자신의 본토가 아닙니다. 얹혀 사는 사람입니다. 이 그랄 왕한테 비위를 잘못 맞춰버리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한 끼 밥 한 끼 얻어먹지 못합니다. 이 사람 비위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를 만났습니다. 또 아비멜렉은 가장 강한 자가 그 시대에 가장 약한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입에서 불신자 입에서 엉뚱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1장 22절에는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비멜렉이라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 약한, 다시 말씀드려서 갑에 있는 사람이 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23절에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등하듯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를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너도 이와 같이 할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자가 가장 약한 자에게 그 사정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게 지내자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지어 맹세하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왜 그럴까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저 세상에서 초라하게 살고 힘도 없고 지금 남의 나라 땅에 들어와서 얹혀 사는 저 사람을 보니까 무시했더니 이 사람 눈에 어떤 모습이 비춰졌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불신자가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이 사람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이 맹세까지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오히려 을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갑의 자리에 서버렸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지난 날에 자기가 상처받았던 일을 꺼집어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이 창세기 21장 25절에 기록됩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됐냐면 아비멜렉 당신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지난 날의 일을 꺼집어냅니다. 지금 이 사람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 성경은 책망한지라. 이 책망이라면 한글에는 책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된 한글에는 그냥 책망이라 했을 때 더 이상은 어떤 우리가 분위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신약은 헬라로 되어 있는데 오늘 구약의 원어인 이 책망했다는 책망이 야카허, 히브리어인 야카입니다. 야카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심하게 꾸짖다, 야단치다, 나무라다, 옷박지르다, 큰 소리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큰 소리 칩니까? 그것도 지금 과거에 지나간 일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한테 일국의 왕이면 난세 떨어뜨립니다. 이 권력자 앞에서 이 사람이 일단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은 나 비록 초라하게 살고 있고 당신에게 비록 내가 얹혀 살지만 끼니 하나 내가 당신한테 비위 맞춰 얻어먹지만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한테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으며 내가 당신한테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롤모델 되는 아브라함의 그 모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긍심입니다. 자부심이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어깨 움츠리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깨 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죽지 맙시다. 따라하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사람답게 당당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굽신거리지 마세요. 세상을 향해서 무릎 꿇지 말고 세상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세상이 내 앞에서 굽신거려야 됩니다. 나 비록 환경은 지금 세상에 내가 자랑할 만한 그런 환경은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는 하나님 자녀라는 자긍심이 있고 자부심이 있으며 자존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노년에 다가갈수록 이 땅을 떠날 때 그의 모습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이 사람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막에서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막 한가운데 살아가는 유목민들은 1년 내내 가도 목욕 한번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대단히 귀합니다. 어쩌면 세수도 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머리는 온통 헝클어져 있습니다. 옷은 누더기 같은 이런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모래바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도저히 기근이 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면 애굽이라는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상황을 가리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은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지배하는 바로라는 왕은 그 당시에는 세계 최강 대국의 왕 중 왕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고대 역사에 혹시 그림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가 쓰고 있는 왕관은 앞에가 뱀머리가 달려 있습니다. 뱀의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이 바로를 가리켜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바로는 살아있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사탄의 추종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애굽 내려와서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바로 앞에 섰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얹혀 지내려고 왔는데, 얻어먹으려고 왔는데, 거지가 부자한테 지금 도움을 받으려고 왔는데, 이 사람이 초라한 이 야곱이 바로왕을 향해서 창세기 47장 7절은 축복한지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사람 야곱이 우상 섬기는 소위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때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7장 9절은 130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0세 나이에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텐데 여기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 사탄의 신이라고 하는 이 사탄 추종자, 이 자를 향해서 축복을 했다는 것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축복이나 한글에 기록된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10절에 와서 성경에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47장 10절에 또다시 야곱이 축복했다고 두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번갈아가면서 계속해서 두 번을 축복했다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상 섬기는 소위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자한테 어떻게 야곱이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신에게 축복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당장 목숨이 끊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내려오세요? 애굽에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거기에 가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앞에 너 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야곱에 대해서 한마디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탄의 사람들, 우상섬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은 특권이 있습니다.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생명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껏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분들은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성경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온 천하 만물이 무릎 꿇을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 한 분이기만 우리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오늘 아비멜렉 같은 왕도 함부로 나한테 접근하지 못합니다. 바로왕 같은 자에게도, 반드시 사탄을 승리하는 자에게도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